전 그게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아, 아 정말 엄마 그럼 싼 거 사면 되지 않아? 비싼 거 사면 한숨 쉴 거잖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까? 싼 거는 싸서 좋은데 싼 만큼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어. 진짜 싼 것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폭이 좀 준다? 그래서 또 비싼 걸 또 택하면 또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사하지 마요, 이사하지 마. 이런 고민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집들이 가야겠네요. 저는 비싼 걸 계속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하고 세일하면 그냥 바로 달려가서 사요. 알았어. 세일을 이용하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일이 안 하면요 언제 세일해요? 빨리 오늘이라도 세일해요. 그래서 그냥 세일로 주면 이렇게 그냥 세일로 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 다음 주 이사하시는 겁니까? 네. 아, 좋으시겠다. 뭐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하겠습니다. 초대해주면 돼요. 아, 집들이 한번 가져 보자. 자, 알았어요. 자, 내일은 검색. 아, 지금요? 아빠가 저번에 컴퓨터 혼자 하시면서 씩 웃으셔서 뭘 그렇게 재밌게 보시나고 옆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빠가 검색창에 박종혁 제 이름을 치고 밑에 기사랑 댓글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종혁아 너 8kg 갔냐고 완전 잘생겼을 때 그러고 너 이름 치면 11명 중에서 네가 제일 먼저 나온다 막 화제 인물로 떠 이러면서 좋아하시는데 이게 참 자식 사랑인가 싶어서 기분이 아유, 참 좋더라고요. 이게 자식 사랑인가 싶어서 기분이 아니, 좋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 자주 보거든요. 종혁이 딱 치면 뭐 의사, 교수, 프로게이머, 심지어 스포츠 스타 다 이름이 동명이 많아요. 네. 종혁이가 제일 위에요. 아, 그래서 종혁이 지금 뭐 그 딱 옆에 나오는 게 그냥 뭐 드럼도 나오고 뭐 어떤 붕어빵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쫙 몇 킬로 하면 너무 훈남 아들이 어쩌네 어쩌네. 아 그거 보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선배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얼마 전에 현서랑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아하. 근데 붕어빵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현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특히 종혁이가 캐나다에서 너무 좋아하는 그 티네이저 팬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막 너무 좋아한다고 붕어빵 애청하고 있다고 막 잘 보고 있다 꼭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네. 우리 다음 여행 목적지는 캐나다야. 아, 미치겠다. 자, 뭐 오늘 얘기 좀 나누는 거 보니까 말이죠. 오늘의 결론이 이런 것 같아요.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 맞아요. 아, 이런 결론에 도달하네요. 그죠? 네. 자, 지금까지 공감 토크였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부모빵 운동해! 자, 그렇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승부의 세계도 배우는 부모빵 운동회. 오늘의 도전 종목은 1대1 중단입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 양쪽에 딱 서로 서가지고요. 그렇죠. 시작하면 튀어가가지고 저 떡, 찹쌀떡. 그렇죠. 저걸 입에 딱 먼저 무는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옐로카드 네. 두 번 나오면 회장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안 좋은 그 심판이니까. 네. MC가 퇴장할 수도 있으니까. 네? MC가 아, 그런 건 없고. 자, 네. 하나. 엄마 하나. 엄마 하나. 자, 이렇게 이러면 저 말 듣고 하자. 하나. 첫 번째 경기는 누굽니까? 자, 염원율 대 이미다! 자, 그 앞에 서고요. 자, 슈트! 네. 아~ 자, 오늘 각오는 어떻습니까? 다들 정은이가 이긴다고 하고 있지만. 언니리. 아, 우리는 나의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우승자를 얘기하는 거야? 네. 정은이. 아,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하자. 아~ 나 오늘 고기 좀 먹었으니까 힘 좀 쓰자. 아~ 얘가 좀 이기게 하자. 그래, 양 선수 앉아주시고요. 앉아줘. 무릎 꿇고. 자, 아,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야. 자. 자, 준비. 이거 사실 이게 힘일 것 같지만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술. 자,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갑니다.